그런데 우리 국회는 재정 건전성의 기본 토대인 재정 준칙 입법을 제대로 논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 소위 사경법을 통과시켜야만 재정 준칙도 통과시킬 수 있다면서 법안 인질극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경법은 정부가 공공조달 시 야권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게서 전체 규모의 10%인 약 연간 7조 원 정도를 의무 구입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결국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이 표밭인 운동권 시민단체에 대놓고 퍼주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시민단체들의 만연한 부패와 비리를 보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도덕적 해이에 빠진 시민단체가 장악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 막대한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재정 낭비이며 국민 정서에도 반하는 일입니다. 재정 준칙은 이미 치솟을 대로 치솟은 국가 부채를 관리하고 재정 건전성과 국가 신용도를 높여 우리 경제의 기본 체력과 지속 가능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법안입니다. 민주당이 한사코 재정 준칙 도입의 발목을 잡는 것은 무상 지원과 현금 살포라는 포퓰리즘 중독 없이는 도저히 선거를 치를 자신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성장 고령화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부채를 적정선에서 관리하며 국가의 구조 개혁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경제 개발 계획과 마찬가지로 재정 준칙은 대한민국 경제의 다가올 60년을 받쳐줄 튼튼한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명분 없는 법안 인질극을 멈추고 재정 준칙 도입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